한투 쪽이 거래 비중이 높은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한투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프로램 쪽은 다른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인지, 좀 비중이 프로램 쪽이 일단 시장은 상승폭이 원체 둔화되고, 좀 쏠림이 지금 바이오 쪽에 다 쏠리고, 어찌됐건 뭐 방안에서 일부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전략도 기준을 잡는데, 야 이건 프로램 차익 실현에 추가적인 강세라서 참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비중을 못야 비중 확대를 못하는 상태에 계속 10%에서 멈춰버리는 상태에서 어흠 거래량 거래대금은 일단 터지는 상태의 기준이 되고, 야 문자를 결국은 분봉 기준에 이런 거래가 터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에, 또 거래가 터져야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했던 부분에 이제 거래는 다 터져져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개인 흥분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여차하면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게요. 오히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으니까 뭐 무리수 안 두고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고려를 했다가, 일단 어쨌건 보여지는 쪽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쪽이 빠져나가잖아요. 또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잘 접근했고 단기 차익 실현했고 또 재편입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잡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매입가 그리고 최대 나는 끝까지 가볼란다 하시더라도 59,100원 고점 대비 5%를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되면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15%니까 다들 충분한 수익이 되셨어요. 사실상 10% 이상에서는 이렇게 2에서 4%의 절반 차익 실현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재편입 기준은 아직까지는 뭐 오전장이란 말이에요. 11시도 안 됐어요.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지점. 그리고 이제 고가를 넘기면 편입한다라는 범위는 특별한 케이스에 쫓아가는 건데, 지금 믿을 구석은 없어요. 프로그램 쪽이 뭐 월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로 이제 좀 열어놓는 전략 기준도 설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VA 들어가면서 59,600원 기준 요 정도만 돼도 이제 좀 따라 붙을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조금 더 확인하고 안정성 두고 접근하자라는 범위에서 대처를 했더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도 설정을 할 거고요. 고점을 더 넘기는데 좀 프로그램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일단 관망 13만 8천 주 지금. 13만 8천 주. 자, 이렇게 되면은 6만 3천원 고점 대비해서 조금 전에 이제 캡처 떠났던 부분 대비해서도 다시 이제 재차 기준점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문자 발송을 할게요. 추가가 아니라 이제는 뭐 차익 실현 범위죠. 5% 그러니까 6만 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이 맞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뭐 6만 1,700원, 6만 500원 이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면 요 가격에 거래가 수반되고 또 프로그램 쪽이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따라 붙기에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형성되거나 프로램 쪽에 의지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되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안 밀리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신규적으로 17%에 따라 붙지 말자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뭐 가급적이면 밀리지 마라. 안 밀리면 뭐 서로가 땡큐한 거고, 밀리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서 재편입 기준을 설정하자 라는 부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욕심이 난다 할지라도 그냥 변동성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차익 실현도 설정을 하자라는 쪽에. 그래서 61,700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고점을 야 이거 프로그램 쪽 손바뀜으로 봐야 되나요? 계속 지금 25만 주에서부터 14만 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6만 주 형성이 돼 있는데, 이야, 매수 문자는 일단 세 번은 나가서 10%까지는 채우기로 했고, 채웠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지금 이제 51분 기준의 거래인데 거래가 사실상 터져 있단 말이죠. 터져 있는 상태 기준이고, 야 이거는 63,000원 기준. 일단은 자 이건 뭐 저도 웃음만 좀 나오는데 일단은 좀 차분히 들여다보죠. 63,000원. 뭐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도 저 물량들은 소진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익 실현을 때리기 시작하면 그건 좀 버겁다라는 거죠. 일단 한투 쪽에 수급 범위가 확대돼 있고 키움 쪽 미래 NH 신한 뭐 삼성 한투 2차 VA 넥센스 2차 VA 들어가 있고 뭐 지금 이쪽들 다들 난리가 아니네요. 오, 참. VA 발동되고 이제 상한가 기준점 설정이 되어 있고 이쪽에 50만 주의 프로렘 매수인데 HLB 들여다보고 한국 BNC 쪽 오히려 또 들여다보다가 오히려 이제 원체 넥사이언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를 잘 원활히 하시다 보니 그냥 그렇게 있었더니 알아서 잘 움직여 줬습니다. 일단은 뭐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는 거 기준 잡으시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냥 웃을 수도 없고 사실은 주력주의 흐름 기준도 들여다놓고 봐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계속 거래 수반하면서 고점 돌파의 기준이 되는 거죠. 40만 주 정도의 기준점인데 5% 갭상승에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후행성이 아니라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릴 때 그랬거든요. 시간에 상한가 진입이 됐는데 만약에 뭐 5, 6% 정도 들어올리고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잡아 끌어올리는 힘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이런 기회들이 이 자주 뭐 연동이 돼서 나와주면은 뭐 고마울 것 같고요. HLB도 지금 참 추가 편입한다 하고 흥분했던 기준 대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들어올릴 때보다 이제 축소가 돼 있으니까 이걸 손바뀜으로 대처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지 한투는 계속 매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투가 미치는 영향력이 이쪽도 상당폭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참 요즘 SM이 이게 또 뭐예요? SM이 한쪽이 좀 그러면 한쪽이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일단은 야뭐 정신이 없으니까 어느 쪽부터 뭘 손을 대야 될지를 주력주의 흐름도 그렇고 일단은 하나하나 기준을 잡죠. HLB 기준에서 먼저 기준을 좀 설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HLB 기준에 일단은 어찌됐건 고점이 63,600원이고 프로램 쪽은 전일 대비해서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량 대비해서는 16%고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문자를 일단은 발송을 할게요. 그래서 뭐 현재 범위에서 차익 실현을 지금 가격에 하자 그게 아니고 뭐 올라가고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합니까? 다만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에 설정 범위 다른 것도 이제 시장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고점 대비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 근데 차익 실현 설정하려고 이제 매직 계산기를 잡아놓으면은 고점이 넘어가고 고점이 넘어가고 근데 이제 한계가 있죠. 지금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다시금 보겠습니다. 일단 요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고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단가가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걸 뿐이죠. 62,300원 그리고 61,100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 차익 실현 범위 발송을 하고요. 이렇게 같이 볼게요. 재편입 구간은 6만 500원에서 58,900원인데, 그거는 재차 이제 문자 사인을 별도로 발송을 한다라는 쪽으로 재편입 기준은
추후 문자 재발송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가지고 갑니다. 벌써 이제 이미 일단은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래 준비를 좀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웹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사실상 문자를 발송하기에도 이제 고점의 개성 높아지고 하면서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문자를 발송을 일단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다시 고점 넘기면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문자 기준은 단계별로 이제 비중을 수익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뭐 가격 기준이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퍼센테이지 기준에 그래서 HLB 현재가 기준에 6만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62,600원. 신규 편입자 다 필요 없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고점 63,600원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수급 25만 주 매수에서 12만 5천 주 매수세 축소 차익 실현 흐름 일단 1차 차익 실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내려간 가격에 들을 수는 없고 일단은 2.5% 62,000원도 무너졌고 4% 기준에 61,500원에 일단 차익 실현 50% 할게요. 61,500원에 문자 나가는 게50% 차익 실현 그리고 2차 차익 실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6만 원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 1차 차익 실현 이탈 시 그리고 6만 원 이탈 시뭐 6만 2천 올라왔네요. 뭐 그렇게 되면은 1차 2% 조정 2% 조정 62,300원 잡고 야 프로그램이 들쭉날쭉 하니까 이게 손바뀜인지 먼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61,100원 그렇게 해서 놓고 보죠 뭐. 단기 HLB 현재가 뭐 62,6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고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아쉽더라도 뭐 나가고 나서 변동성이 또 어떻게 될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뭐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매직 계산기 부분 활용을 좀 하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뭐 수급이 예를 들어서 뭐 한투가 들어오는 거다. 한투가 여기서 뭐 10만 주더 살지 20만 주더 살지 그건 뭐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흐름이 나온다 했을 때 재편입의 기준을 뭐 고민을 해서 설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과정에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도를 보면서도 매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 23만 주까지 매수해서 지금 매도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차분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말 그대로 이제 주력주에서 좀 강세를 띄워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수익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면 되는데 사실상 같이 묶여 있는 거죠. HLB 뭐 HLB하고 넥사이언스 묶여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한국 BNC도 변동이 나와 있고 신풍제약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빼놨는데 그 신풍제약이 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그쪽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의 기준이 HLB는 이제 어제 야간부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 BNC를 개장 전에 이제 급하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이고, 조선 피어셀은 좀 눌려서 아쉽지만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거래대금 대비해서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잠시 SM의 가격 포인트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어요. 그 CS에서 10만 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저 부분 가지고 7%대까지 투매가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SM 범위를 일단은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리고, 어차피 신고가 이후에 눌림폭이라서 비중을 뭐 계속 늘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저점 비중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 이제 15% 정도 수준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신고가 그 75,600원 대비해서 이제 10% 정도 밀려 있거든요. 근데 손바뀜 추세의 흐름이고,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 일부 물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눌려질 때 편입 기준에 68,500원 기준에 신규 편입자 이제 15%, 그리고 목표는 다시 이제 8만 원으로 좀 낮춰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흐름을 가져가든지 하고요. 그 이제 프로그램 쪽과 CS의 수급을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15%가 10%를 잡을게요. 왜냐하면 수급이 개선돼 있는 쪽이 아니라 이제 부담스러운 쪽의 흐름에서 눌림폭이니까, 고 기준에서는 떨어지는 물량을 잡아가는 쪽으로. 일단은 어찌됐건 뭐 인위적이 됐든 그들의 차익 실현이 됐든 주가 눌림폭이 이제 버겁습니다. 그리고 편입 기준 설정 범위는 68,300원, 500원 공방하고 있습니다만, 300원에 떨어지는 물량, 그렇게 잡으셔도 될것 같네요. 뭐 욕심 같아서는 28,000원을 잡아놓고 대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SM 부분에 대해서 문자도 일단은 말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일단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기준이 되는데,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고, HLB, 넥사이언스, 한국PNC 편입 가격 앤드 비중 및 차익 실현 여부 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HLB는 차익 실현 기준으로 비중을 늘리려고 VA 때 설정을 했습니다만, 순식간에 뭐 프로그램이 들어와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로 전략 매도 사인이 나갔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고요. 상황 봐서는 이제 단문 문자 한번더 발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노선 범위에 고점 대비 지금 4% 5% 밀리고 있어요. 일단 정리했다가 다시 들여다보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